아 이거 진짜 선 넘네 진짜. 아까부터 야, 미쳐가지고 그냥. 아니야 미쳤어요. 지가 센 줄 존나 세. 어 몰락이야. 와 몰락이 어떡. 이 다음에 보세요. 이것만 보면 돼. 다 죽을만 했는데 리엔즈가 여기서 평 평 큐 평 평 큐 평 평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나 있거든. 여기서도 큐 평 평 큐 평 평 큐 평 평 큐 걸고 넥서스 넥서스가 불나방들아 불나방 방패 들고 넥서스 끝났죠 이거. 끝나나요? 네. 그 걔들 40 정도 아웃이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서 종종 나왔지만 네. SK에서 진짜 보기 힘든. 아 이거를 이런 장면이 다 깨놨는데. 아 근데 타워가 많긴 한데 끝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후반이라 타워가 의미가 없어. 그냥 1초까지요. 근데 이거 바드가 부활해가지고 타워 얼릴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10초. 이건 지금 다 살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 자 전령을 지금 켰는데 젠지는 미드가 나가나 하니 있더라도 용을 먹고 싶을 거예요. 3령까지 주면은 애매해서.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조금 안 맞. 좀 많이 맞다. 좀 많이 맞다. 자 짜뿌 짜뿌 달려들어요. 자 서로고. 근데 이거 빼야 돼요. 티원이 좋지가 않아요. 아 궁 오 근데 이거 뒤에 되나요 이게? 뒤에 되나요? 자 일단 뒤에 안 됐죠. 오! 그리고 그 또 뭐야 상혁이가 슈퍼콘 그거 또 광고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슈퍼 간 김에 마트 간 김에 슈퍼콘을 팔길래 슈퍼콘 어 월드콘이에요? 안 되겠다. 집에 가. 잠깐만. 난 아이템 만들지로.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체력이 갑자기 펌핑 됐죠. 네. 반대로 체력 테스트. 손흥민이랑 네. 그 상혁이랑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슈퍼 슈퍼손 슈퍼콘 이거 아니에요? 어, 키워 드릴게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어? 올리지 않습니다. 저 웨이브즈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동선 기가 막히죠. 피지를 돈다 개념이 이거. 그리고 미드 만나면 아지를 만나면 자 들어가는 게 자 때리고 이거 어디 잡을 만한데. 저 저 대박 내 발동하면서 우리까지 막차. 이거 스킬을 동선이 이거는 기가 막혔죠 그냥. 아니었죠. 자 이제 전력 칠 거야 대놓고. 그러면서 오 달바도는 보고요. 오, 자 그러면 네, 급하다. 어? 어? 타워를 바로 깨지진 않아. 네. 어? 타워를 눌러? 눌러? 네. 눌러? 눌러? 눌러 잡았고 에포트 아지르 위치 에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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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고 오! 비디디 비디디 죽었고 라이프 죽었고 3명 잡았습니다. 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타워를 깬 다이브였는데요. 오늘 단독이죠?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칼리로 한번 카시로 한 번. 정의는 승리한다. 받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2세트 모두 원딜이면 원딜, 비원딜이면 비원딜. 바텀은 계속 차이가 났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상영이도 딜 진짜 견인했는데. 아 팀 진짜 견인했는데. 딜 그냥 있는 딜 없는 딜. 그냥 다 꽂았는데. 야야야 T1 벨트는 상혁이 줘라. 아 진짜 아쉽다. 근데 저거는 울칼리는 아니어도 쿼드를 만들어야 했다. 메이커 바론도 연결이 됐죠. 울칼리는 안 됐을 것 같고 울칼리가 지난 울칼리면은 뭐 또 이게 중요 무대에서 다 각 키워드가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조용히 할게요. 스왑도 가능한 데다가 버프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하나 막아주면 돼. 아트 한번 아트 아트 나이스 야야야 이거 왜 이렇게 나이스 끝내자
끝내자 얘들아 끝내야 돼 끝내야 돼 터가 잘 쳐봐 아 익수 혼자 죽어가지고 마이크 겁나 많네 신 좀 내겠다는데 와 T1 화이팅 가자 정말 팀 컬러 확실합니다 야 참 아펠리오스 마지막 딜량이 굉장히 파괴적이긴 했는데 발언이 엄청나게 빠른 그건 아니고 근데 상우가 와드가 없다 야 와드 없다 가보나요? 와드가 일단 없긴 없는데 자 텔 저기 꽂았고 자 싸움 해야 돼요 쌍각 봐야죠 쌍각 봐야죠 2000 오 헤드 대표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믿고 있었다고 보세요 와 파이 끊겼다 자 에포트 죽지만 마 죽지 마라 아 가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라 아 근데 이거 칸나도 못 이길 거예요 칸나 이기나요 이기나요 못 이길 만한데 이거 1대1은 못 이기거든요 오 이기나요 오 재치 넘치는 플레이 이거지 많이 나왔죠. 이거죠. 그런 장면 참 많이 만드는 이거죠. 오, 정말 주인공 같은 역할들 막 경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니까요. 바드는 매줄 타기를 하는 챔피언이라고 저는. 요거죠, 요거죠. 그런데 로데스예요. 저렇게 툭 스치면 잡는 챔피언. 그러면서 길을 막아 오늘부터 바드는 스킬도 진짜 너무 잘 썼고요. 바드는 오늘부터 유성 바드다. 관여율도 말도 안 돼. 이걸 이렇게 쓴다. 진짜 어떻게 강력한 무기 하나가 더 늘어난 느낌이네요. 일단은 일단 플레이오프의 다전제를 거쳐 나가면서 사실 무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네. 그렇죠. 아 에포트도 여기서 그냥 데프트 따닥 한 옛날 시즌도 있었는데. 아 오늘 전혀 아닌 그런 장면입니다. 출발 자체가 바드를 처음. 쓰... 네. 바드 처음. 쓰...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오죠. 그런 게 만장일치. 그렇죠. 네. 여기서 이게 중력포를 촥! 중력포가 촥! 그래서 여기서 어! 야! 데프트 중력포! 캐리어 중력포 맞다! 야! 걸어! 촥! 칸나가 궁을 촥! 여기서 푹! 바드가 궁을 쇽! 그리고 여기서 아펠리오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을 초비한테 촥! 그래서 이거 아펠리오스가 중력포가 한 번 더 촥! 거의 뭐 하늘이 점지해준 한타였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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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 없나요? 아니! 이게 특급 폭탄 배송 달고 있는 콜캣 진가입니다. 그렇죠. 발코 잘 가져와서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탱크 오케이 못 먹고요. 자 가운데 거 미니언이 안 칠 텐데 2로 자 아래 거 먹고 자 오 고개 돌리고 월 저것까지 예 커신 인광탄 예 이야 잘 먹네. 맞습니다. CS 귀신같이 먹었어. 네, 이 저 타이밍에 그 비게이브 들어갈 때부터 네. 솔직히 숨죽이고도 네.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다그 생각했나 봐. 완전 커신이었죠? 때를 뚫기가 어려운 건데 묘목 던지면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나가자. 저거 체크할 수 있는 스킬은 은근 있어요. 막 전기작살. 자, 오! 들어왔다. 그리고 진리용 들어왔다. 빠졌어요. 나가. 진리용 군 네.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라 붙여볼까 말 한번 뿌리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V9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V8.99999. 네. 자 여기서 넥서 하나. 넥서 하나 밀고 아, 두 개 밀고. 넥서 이 대면서 와 T1.